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교리를 다룬 게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유일하게 기독교 역사를 다룬 건 우리 신약에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기독교 역사서. 기독교 교리서는 어디라고요? 로마서. 그 교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복잡하게 뭐 교리를 따지고 이런 입장이 아닌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골조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노른자는 7장, 8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성도의 보장이라는 제하에 로마서 8장 가장 핵심적인 교리, 원리, 신앙의 뼈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보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게 있어요. 보장. 아세요? 성도의 보장. 매주 이 사실만 가지고 설교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없이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째,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째 보장은 안전보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떤 놈이 날 건드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어디로 숨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주는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는 거기 계신다. 아무것도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 시대에 카톨릭이 성경에서 떠나 있는 우상 종교임을 깨닫고 95개의 카톨릭이 기독교가 아닌 것을 성당, 구텐베르그 성당에다 아예 그냥 써 붙여놓은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은, 로마 교황청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모든 권력 위에 로마 교황청이 군립을 하고, 그 당시에 프랑코 왕이, 지금의 프랑스 왕이 왕 취임식을 못해. 교황청에서 결재가 안 났어. 왕관을 내려줘야 해. 오스트리아 왕이 왕의 즉위식을 못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청에서 결제를 해야 움직이던 시대에 이걸 딱 붙여놓으니까 교황이 루터를 죽이라는 지령이 내립니다. 그 당시에 교황 밑에 살인교살 집단이 있는데 이 무서운 살인 집단에서 누구를 죽이라는 지령이 내렸다 그러면 지구 끝이라도 가서 목을 따가지고 왔어. 단 한 사람도 연애가 없었어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살인교살단 이름이 예수회야, 예수회. 전 세계 사람 다 알아. 지금 현재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라는 거. 그 당시에 그 무서운 살인 집단. 아무리 천사처럼 가장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역사는 숨길 수 없잖아요. 루터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자다가 식은 땀을 흘려. 밥 먹다가 폭포가 떨려. 루터가 장가를 잘 간 것 같아. 그 부인이 참 훌륭한 거예요. 야, 상복을 입고 담요를 깔고 벽에다 얼굴을 대고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울어. 아니 부인,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그리도 슬피 우십니까? 대답을 안 해. 자꾸 물으니까 겨우 하나님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여보,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설득을 시키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 부인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어? 하고 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떠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는. 루터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서 작곡한 찬송이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그 곡을 작곡을 하게 되는데 부르면 힘이 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때부터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공개적으로 불러. 암흑에서 죽여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부르니까 결국은 예수에서 와서 그를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신문에서 죽이려고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끌려갑니다. 윔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루터를 그 공개청했던 청문회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윔스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나 공주 같은 이렇게 고적도시 있잖아요. 윔스 국회의사당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바닥에 모자이크로 쭉 깔려있는 돌로 된 모자이크 바닥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고 루터가 거기 서서 외쳤던 그 자리 저도 그대로 한번 외쳐보긴 했어요. 뭐라고 루터가 써놨느냐, 거기에 쓴 외친 말이 하나님 저 벽돌장 같은 많은 마귀가 한꺼번에 내게 덤빈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변론 시간을 형식상 주어졌을 때 외쳤습니다. 그대로. 놀랍게도 그가 외칠 때 군인들을 데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온 영주들이 한 분 한 분 루터 옆에 와서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호위하고 섰습니다.
놀랍게도 3분의 2가 루터 편에 왔고 결국 교황청 모든 사람들은 꼬리 내리고 달아났고 루터는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개신교를 만들어내는 이 일에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분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장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 옆에 사람한테 너 왜 안 믿니? 너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쫄고 있냐? 그걸 못 알아들으면 패버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오늘 성도에게 보장 첫 번째는 안전보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보장. 무슨 보장?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보장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야.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독생자 아들도 주었는데 뭐는 안 주겠냐. 왜 안 믿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자체는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기도 자체는 명령이고 주겠다는 약속이라니까. 주신다는데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발 좀 기도해 보세요. 나는 늘 그런 소리 해요. 예수 믿고 맞아 죽을 수는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왜? 순교할 수는 있어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줘. 까마귀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봐요. 까마귀를 통해서. 저는 면목동에서 82년도에 개척할 때 그때부터 이 원리를 깨달았어. 월세를 20만 원 내야 되는데 한 달 월세 20만 원인데 한 달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2만 원도 안 돼. 월세를 하루만 늦게 가지고 가면 건물주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카톨릭 교인인데 정말 삐쩍 마르고 나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 처음 봤어. 하루만 늦게 가지고 가면 동네가 시끄러워. 인격적인 모독을 해. 소리 지르면서 우아래 삿대질 하면서 아무개 교회 나가! 그러니까 내일 월세 줘야 되는데 오늘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거야. 어떻게 월세를 겨우 갖다 주잖아요? 주면은 돌아서면서 다음 달 월세 걱정해. 월세 줄 날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안 겪어본 사람 몰라. 내일 월세 줘야 되는데 오늘 돈이 한 푼도 없어. 입술이 바짝바짝 타.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 의자도 없어. 장판만 깔렸지. 내가 와서 이게 나갔다 와서 인사 차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일 월세 어떡하지? 내일 월세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충격이야. 왜? 나보다 네 배나 더 걱정하던 사람. 교인 성도가 없으니까 회개가 우리 마누라야. 돈 갖다 주는 당번이야. 나보다 평소에 네 배나 더 걱정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혼자 신령해져갖고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는데 내가 충격이 되잖아. 돌았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가 미아리에서 교회, 기름동이라는 데서 교회 했는데 사모님이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목회를 보냈어. 그 현장을 내가 가봤고 얼마나 충격이 됐지? 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래 날들 미쳤는지 확인하려고. 뭐가 죄송한데?
자기도 오전 내내 와서 기도했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있어야 죄 일하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고상하게 물질 주세요. 그러죠. 아예 힘드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펴라.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갖다 폈는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친구가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의 능력을 팔으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필이면 읽은 구절이 돈과 함께 오전 내내 뭐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배심이 든든해지면서 돈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응답은 뚱배짱으로 온다. 배째라. 마음이 든든함으로 온다.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부터 돈 걱정을 안 하기로 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옆에 꽃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어. 그 옆에 꽃다방, 고향다방 이 두 개 다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꽃다방 마담을 감동시켜서 봉투에다 20만 원, 그때 20만 원이 컸어요. 20만 원 봉투에 넣고 계란 지푸라기로 길쭉하게 엮은 계란 한 줄 그리고 우유 큰 거 한 박스 똑똑하고 나가면 벌써 없어. 몇 달은 누군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 연세가 좀 들으신 분이었는데 김주월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어요. 아들이 엄청나게 또 사업으로 성공을 했고 하나님이 갚아주고 무학교의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귀한 분.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갚아주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미리 아시고 떴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날 지켜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전보장, 두 번째는 생활보장. 기도 안 하고 왜 한숨을 쉬고 있어? 기도 안 하고 왜 낙심하고 있어? 기도 안 하고 왜 포기하고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겠어? 오늘 놀라운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33절 읽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놈이 고발하고 어떤 놈이 대적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분 보장. 더 크게 신분 보장. 아, 이 생각만 하면 나는 지금도 억울해. 저 어렸을 때 착했어요. 믿어주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령 받고 중학교 때부터 진짜 체험하고 죽을 병에서 살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깡패 아들이 다니는 학교라 종로는 경신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청계천 뭐 이렇게 자기네 나아바리가 정해져 있어서 노는 애들은 청계천은 우리 교복 입고 못 가고 뭐 종로 가서 폼 잡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
그런 애들은 책 대신 연장을 넣어 갖고 다녀. 싸우는 연장 가방에.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담배 피고. 걔들은 몇 번 정학처분도 받고 몇 번 그런 애들이야. 나쁜 그렇게 놀았던 사람 손 한번 들지 마. 애들이 그래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면 저들끼리 얘기하고 있다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야 목사 온다 저쪽으로 가자. 제가 가면 다 도망갔어. 내 말이 안 믿어지면 김동기한테 물어봐. 저는 착했어. 내가 생각할 때 애들 무슨 미팅 가고 무슨 뭐 하고 대학 다닐 때 여행 가고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난 진짜 착해. 내가 볼 때 예수밖에 몰라.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산기도에 미쳤을 때 마귀란 놈이 너같이 위선적이고 너같이 가정하고 너같이 못되고 너같이 더럽고 하도 공격을 했어.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냐? 너 같은 놈은 지옥에 안에 못 간다. 계속 공격해 올 때 너무 힘든 그 윤리적 단계를 내가 벗어나는데 헤맸어. 내가 이 교리를 알았더라면, 이 원리를 알았더라면,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 33절을 다시 읽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큰 소리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어내. 누가 건드려. 누가 고발해.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 연약한 거, 내 미련한 거, 내 못난 거, 내 추한 거, 내 더러운 거 다 아시는 이가.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알고도 나를 택하셨어. 택하신 자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신분 보장. 이거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하자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승리 보장. 무슨 보장? 승리 보장. 37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병에서 이긴다. 가난에서 이긴다. 환경에서 이긴다. 문제에서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기고도 힘이 남는다. 겨우 헉헉대면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긴다? 승리 보장.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지만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보장, 안전 보장, 생활 보장, 신분 보장, 더 큰 거 무슨 보장? 승리 보장, 이김을 보장해.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게 교리 중에 교리야. 보장돼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결결하지 마. 한숨 쉬지 마요. 어차피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 보장이 돼 있다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이 약속 보장된 은총을 누릴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뺏기지 마십시오.